뭐 재미없으면 감독님 탓이지. 이렇게 납작한 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. 잘생겼어. 넘어가시죠. 약간 사지를 떠시더라고요. 진짜 너무 키가 큰데. 그럼 우리 것도 대단하다. 그럴 가능성이 어마어마하네요. 어마어마하네요.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봤어요? 더 로드 1의 비극 영상 보면서 코멘터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? 이미 4회까지 나갔죠? 앞으로 더 재밌어집니다. 보실까요? 띵. 우리 사원은 못 온다 카드에 어째 왔노? 가족이 동행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? 그러니까 그 어떤 것에도 인간적인 부분은 없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잡을 수 없으니까 동물을 사냥을 하고 그걸 해체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서기태의 모습이에요.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설마 손자인데 라고 생각해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사람은 내가 꼭 잡아야 될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죠. 그 아버지는 모든 일에 대가가 따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고 대가를 지불하세요. 제 남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. 계속 결혼 후에 갈등의 연속이었고 저는 그 와중에 안절부절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죠. 성공의 발판으로 삼아요. 아이의 죽음을. 제가 처음에 드라마 대본 봤을 때 안 한다고 한 이유가 어떤 엄마가 죽은 아이의 생명을 붙들고 그걸 자기의 성공을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엄마가 과연 있을까? 그러고 그때부터 이제 좀 기사 같은 그런 거 찾아봤는데 슬프게도 뭐 이런 얘기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서 드라마로서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피해갈 캐릭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. 착한 거 가끔 비상했어. 근데 그 덕을 이렇게 본다. 내 가정을 위협하는 항상 그런 두려운 존재죠. 그냥 조용히 지냈으면 좋겠고 잘 지냈으면 좋겠는 평생을 걸고 저절 거야. 우리는 굉장히 적대적이에요. 제자리를 넘보고 있고 항상 사실은 이제 우리 둘만의 또 비밀이 있고 그건 나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항상 견제하고 그러면서 또 이걸 또 좀 이렇게 잘 구슬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. 그렇지 않으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. 행복하니? 마음에 달린 것 같아 모든 것. 이게 그 여자로서의 질투라기보다는 삶에 대한 질투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. 수연을 제가 사랑하는 거는 맞는데 뺏을 수 없는 거에 대한 그런 질투. 그 진짜 원하는 건 선배야. 감독님은 여전히 이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. 저는 이건 사랑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저는 사랑이에요. 왜 그랬을까? 오장호는 제 죽은 여동생의 남편이에요. 너무 복잡 미묘한 감정이라. 은수 또한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어요. 자기 죽은 동생도 있고 그 전에 이제 우리 애에 대한 부분도 있고 거기에 이제 오장호가 집착을 아주 그냥 그렇게 집착을 할 수가 없고 자기 동생이랑 이렇게 좀 동일시 여기고. 처음부터 사건을 가장 빨리 덮으려는 자가 진범이야. 저는 진짜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. 저 아직 대본이 다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난 아니야. 지금 아직 길 위에 있습니다. 저희는 범인이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맞아. 나중에 범인이라고 결정되겠지만 그것 또한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서 좀 비극적인 내용이지 않을까라고.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. 범인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그만큼의 동조를 했거나 관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그 한 아이의 죽음을 둘러싸고 이 어른들이 다 연루가 돼 있어요. 네, 이게 숲속에서 찍었죠? 제주도 숲에서. 대체 뭔 소리거든요? 로얄 더힐 게이트가 터지면 대한민국의 정말 진짜 더웠는데 지금 이걸 보면 우리 천호진 선배 이 비주얼이 어떻게 생각하세요? 워낙 천호진 선배님이 카리스마가 있으시지만 저희 드라마에서는 유독 표범과 호랑이의 혼합된 어떤 그 짐승? 그렇지. 텃을 펄은 카리스마가 맞아. 너무 멋지게 잘 나오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설정하셨어요. 특히 수염도 이렇게 일부러 계신 거 수염이 정말 제대로 나세요. 너무 멋있죠. 사냥에서 사냥을 하고 그거 이제 해체하는 작업도 본인이 직접 이거 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설정하시고 진두지휘 하셨어요. 젊으시네요.
실제로 단독으로 입수한 선거 자금 내역서 4분의 1부입니다. 10만 원 얼굴로 돌아왔네. 이게 어떠셨어요? 서신 찍을 때 네.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. 주차장 2층인데 밑에 이게 구멍이 나 있잖아요. 밑에가 다 실 싣고 들어가면 빠지는 그런 거였는데 진짜 후덜덜했어요. 피 하나도 안 나요.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다른 데로 옮겼다 또 옮겼다 막 이랬어요. 저 소리 때문에. 네네. 어마어마하네요. 우리 감독님은 감독님은 이 주차장 감독님 전혀 없는데 어마어마하네요. 나한테 무슨 말이든 해도 돼. 네 친구니까 수현 씨한테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지. 아니 이게 아니고 아 내가 좀 늦었다. 은수가 이 대사가 나는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. 나한테 무슨 말이든 해도 돼. 네 친구니까 멋있어. 수현 씨한테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지. 그리고 이 장면이 되게 이제 이게 무슨 신이라고 해 이런 거를?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막 이렇게 좋겠다 이게 되게 고통스러운 이 장면 보면서 부부간의 이런 애정신이 프레시하게 다가왔어요. 이게 나쁜 정서신이 아니잖아요. 부부간의 사랑하는 본인의 애정신은 아, 저는 좀 문제가 많죠. 문제 좀 많죠. 문제가 있죠. 예. 저 남편하고도 하는 거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네. 어우 나오네. 나오네요. 머리끄댕이 지금 패스해주세요. 아, 뭘 패스해. 나 멈췄는데. 이 씬이 사실은 이미지 커트라고 설명을 하셨고 구두 힐이 거실에 있고 뭐 이런 게 되는데 제가 구두 힐이 거실에 벗어져 있는 것부터 이해가 안 돼서 술을 먹고 신을 신고 들어온 건가요? 안내상 선배랑 어떻게 할까 한번 해보자 하다 보니 나온 네 그러다 보니 나온 씬이에요. 저는 우리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가 이 부부의 애정씬, 이 부부의 애정씬 안에 대사가 필요 없는 서사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. 그리고 너무 분위기가 다르잖아요, 극명하게. 네. 그리고 영상도 굉장히 잘 찍었어요. 네. 너무 마음에 들어요, 다. 나는 뼛속까지 장사꾼이다. 네한테 시간이 없다, 아이가. 그죠? 모든 사람이 선배님을 압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주변에서 뭐라고 유일한 안식처. 알았어요. 네. 고마워, 언니.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아들은 죽습니다. 여보세요! 아들이 답습했죠.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봤어요? 2초를 안 넘겨. 퇴근 안 하실 거예요? 보면 안 돼요. 연우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세상 모두가 널 쫓게 만들 거야. 시간이 없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? 근데 여기서 부셔져요. 여기 재산입니다. 장인어른이 돈을 안 줘요. 안 주는 게 아니죠. 딜을 해요. 네한테 돈을 순주를. 저 이 씬이 딱 그 선배님의 캐릭터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. 냉혈한이죠. 모든 걸 기회지. 거래를 하고 네. 내가 받는 게 없으면 일을 진행시키지 않아요. 아 근데 딸은 좀 남다른 관계 아닌가? 좀 예외죠. 모든 것에 예외네. 저는 좀 예외예요. 네 일이지. 내 일이가. 근데 이 여유로운 표정 안에 그 눈빛만 이렇게 살아있는 게 네. 너무 소름이 끼쳐요. 그죠? 인이 이렇게 나온 레이저가 빡 나오는 거 같아요. 대상 받지 않으셨나요? 맞았죠. 대상 받았죠. 그러니까 엄청난 드라마를 보셔야 될 겁니다. 맞습니다. 네. 이 뒤태는 어떤 감정을 담으셨나요? 이게 납작하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꽁을 좀 이렇게 넣었습니다. 서서 주무신다는 얘기가 있어요? 어쩐지 뒤태가 네. 예술적인 예술입니다. 느낌이 네. 어쩌면 나쁜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. 넌 네가 과거죠. 제일 잘한다고 자신하지? 착각하지 마. 세상에 저런 시절이 있었어요. 저런 예, 시절이. 우리가 제주도에서 이게 젊었을 때 네, 제가 우리 온갖, 결혼을 결심한 그렇죠. 그 순간이죠. 네, 사건 사고가 있고 막 헤매고 다치고 이런 상황에 결국엔 이 은수가 와서 나를 안아주죠. 연애나 제대로 할 시간이 있었을까요? 왜 이렇게 좋았을까? 그거 왜 좋았을까요? 잘생겼어. 넘어가시죠. 말랑 그거 때문에. 거대한 밀실 속 저는 선배님이 오디오가 거대한 밀실수 네. 이 오디오가 너무 좋은 거예요. 우리 드라마의 또 특징은 나레이션이 좀 많죠. 너무 좋아요 나레이션이. 그만큼 보기 편하다는 거죠. 여러분은 드라마를 보시면 되게 보기 편하실 겁니다. 나레이션도 되게 많고 영상미가 있으니까 정말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그럼요. 그렇죠? 이미 네. 너무 재밌어요. 이게 과거입니다. 과거. 아 세상에. 미친 듯이 달리죠. 이 더운 날. 이 더운 날. 이 다음 날 네. 오빠의 피곤한 얼굴을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. 정말 체력이 좋으시거든요. 진짜? 근데 이 다음 날은 정말 약간 사지를 떠시더라고요. 너무 많이 달리셔가지고. 피자 찍는 날이었나요? 그래서. 아 맞다 맞다. 네. 난 진짜 앵커라 국민 앵커라 그래서 정말 난 앉아서 야 됐어 대본도 안 해도 돼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 이러면서 멋지게 할 줄 알았어요. 근데 이렇게. 맨날 얼굴에 상처하고 흉터하고 이렇게 뛰어다닐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. 옛날에 제가 그렇게 한번 속은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. 종이
아, 왕이라고 그래서 나는 아, 왕이면 다 앉아갖고 이제 아, 그러느냐 뭐 하냐 맛있구나 뭐 이럴 줄 알았어. 근데 천민을 만나니까 낮에 만날 수가 없어. 밤에 그렇죠. 만나야 돼. 담 넘어 다니고. 네, 담 넘어 다니고 아, 숲에만 돌아다니고. 그러니까. 두 번째 속은 더 로드. 하지만 동의가 대박이 났죠. 어, 그럼 우리 것도 대박 나겠다. 선배님이 달려주셔야 쭉쭉 갑니다. 제발 그랬으면 네. 좋겠습니다. 기꺼이 먹잇감이 되셔야지. 우리 작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전 더로드에서 저런 지진이가 또 있었구나를 아마 그런 말씀 꼭 들으실 거예요. 시청자들이 너무 기대가 큰데. 네, 상당히 기대하셔도 좋아요. 기대하시면 부담스러워요? 아유, 설마 아니에요. <아니. 웃음> 여러분은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게 되실 거예요. 순간 모든 걸 되돌릴 기회는 있었다.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더라면 더한 비극은 없었을지도 모른다. 나 먼저 할게요. 범인은 어, 누구? 나!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. 누구야 범인? 오. 범인은 너야? 범인은 오. 괜찮다. 네, 매주 수요일, 목요일 밤 10시 50분 TVN에서 더 로드 1의 비극. 그때 만나요.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네. 뭐라고?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아, 그렇게 그때 만나면 뭐니 도대체? 수요일, 목요일 10시 50분 TVN 더 로드 1의 비극.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